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가을밤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열흘간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개막 이틀째인 오늘부터 초청작 일반 상영과 관객이 스타를 만나는 오픈 토크 등 다채로운 영화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끊이지 않는 영화의 물결. 박보영, 안재홍 배우의 소개로 아시아 영화의 별들이 레드카펫에 들어서자 관객들의 환호가 터집니다. 올해 비프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인 구로사와 기요시, 글로벌 영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미겔 고메스, 뉴웨이브 대표주자인 허한화 등 세계 각국의 거장 감독들도 부산을 찾았습니다. 올해 영화제 개막작은 전란. 조선 최고 무신 집안 아들 종려와 그의 몸종 천영 사이 얽혀버린 기고한 삶을 화려하게 연출한 시대극입니다. 부산 영화제 개막작으로 돼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화제에 찾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63개국 224편의 공식 초청작과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 55편 등 279편의 영화가 시내 5개 극장 26개 상영관에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관객이 영화 속 스타를 만나는 오픈 토크, 설경구, 황정민 등 정상급 배우들의 연기 세계를 듣는 액터스 하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이어집니다. 배우들 볼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이제 제가 보고 싶은 배우들 나오는 시간 맞춰서 구경하고 한 3일, 4일 정도 있다가 가려고. 한국 영화 공로상을 수상한 이성균 배우 특별전, 청소년을 다룬 아시아 우수 영화 기획전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영화제 기간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에선 영화의 미래를 고민하는 OTT와 AI 관련 토론회도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